저는 지금 밑단 마무리하고 있어요. 2단 고무뜨기 다 했고 신축성 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두코 고무뜨기 신축성 있는 마무리? 근데 이게 two ribs bind off라고 쳤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wo times two rib bind off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보고 이거를 익히게 됐는지 카드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다른 가디건 뜰 때 우연히 알게 됐던 건데 물론 그 가디건을 완성을 할 수는 없었던 가디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핏이 별로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때 그거 만들면서 신축성 있게 바인드오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4코 정리하는데 그 정도 많은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도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참고 하려는 게 예뻐요.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또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신축성이 있게 그리고 이 끝에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물론 여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덮어쓰기 마무리로 하시거나 그런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축성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조금 손은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진짜 손 많이 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반복되는 방법을 외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손이 익어가지고 나름 또 빨리 합니다. 이 옷 자체가 넓게 제작이 돼가지고 제가 샘플링을 한 옷보다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했어요. 또 여름에 입을 거라서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밑단부터 그러니까 목 뒤 목단부터 맨 아래까지 높이가 43? 4?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넥밴드 쪽을 제가 2cm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넥밴드 길이까지 생각을 하면 한 44cm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더 요즘에 짧게 나오는 크롭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안에 받쳐입는 편이거든요. 그런 옷은. 그래서 너무 짧지 않게 그렇지만 또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그런 길이에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단 시작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데님 쇼티 꺼냈습니다. 좁은 통 원형뜨기 할 때는 매직 루프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가져올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원래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귀찮아서 환불이나 뭐 이런 교환 같은 거 잘 웬만하면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쓰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기 돼 있는 부분에 엄청 끈적끈적한 본드 같은 게 묻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관하는 곳 안에 뭐가 묻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늘 자체에 이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묻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3.5, 3, 그 다음에 4.5, 4까지는 다 여기가 끈적하게 왔더라고요. 나머지 바늘은 괜찮은데 그건 거의 대부분 바늘이 그런 거죠.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틸 바늘 쓰다가 나물 바늘 쓰려니까 손에 조금 힘이 가해져가지고 약간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사실 데님 쇼핏이 이 원형뜨기 할 때 여기를 매직 루프로 하지 않아도 돼서 귀찮지 않다라는 거지 완전히 편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기는 해요. 여기서부터 4cm 정도 두코 고무뜨기로 떠줄 예정이에요. 지금 더블리팅으로 버튼밴드 만들고 있어요.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번 미리 단추 대봤는데 너무 예뻐요.
좀 많이 예쁜데? 이 적정 사이즈랑 그다음에 넓이를 찾으려고 이 더블 리팅을 한네 번? 네 번이 뭐야? 다섯 번, 여섯 번은 풀은 것 같아요.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조금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조금 앞으로 안쪽으로 구멍을 냈어야 되나 해가지고 살짝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구멍에 단추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지금 대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팔 부분을 전부 다 끝내가지고 버튼밴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 팔만 이거 완성을 해놓고 더블 리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진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만 먼저 완성해놨는데 더블 리팅까지 해야 이목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팔 길이를 조금 더 수정을 할지 말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블 리팅 먼저 열심히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팔 부분을 요 길이로 픽스를 할지, 어떨지, 예, 네, 정할 것 같습니다. 요 팔목 부분도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 해줬어요. 엄청 깔끔하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에 코스랑 단수는 거의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 완성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팔 길이를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또 제가 원래 팔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평균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대로 갈지 어떨지 생각하고 있어요. 요 무늬는 또 보니까 약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히면서 약간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만들더라고요. 입었을 때. 그래서, 단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버튼밴드부터 끝내놓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뒷목이랑 그 다음에 다른 한쪽 소매 있는 부분까지 만들었어요. 진짜 오래 걸려. 근데 오래 걸린 만큼 정말 완전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 있어서 저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고 또 제가 딱 원하던 버튼 밴드 넓이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셋인데 더는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욕심이 나가지고, 아, 마저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딱 이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보다 코스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귀여워, 양. 너무 예쁘다. 저 뭐야? 저 그거 아니야? 잠자리. 이거 여기서 네가 사준 거야? 아, 여기 사는 거 아니야. 나 새로 사고 싶은데 이름 안 나오더라고. 까만색이 이번에 산게 근데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근데 언니 내가 이거 샀었잖아. 셋 중에 이게 언니 스타일이지? 응, 난 귀여워. 근데 아껴 쓰느냐고 꽂아놨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산 거예요? 저 이거요. 순식간에 집어서 몰랐죠? 진짜 살까 말까 고민되는데? 이거 살래. 나 머리 왜 이렇게 해그리드 같아? 삼각김밥. 삼각김밥이라니. 삼각김밥. 어? 오늘 닫았어? 아니야, 아니야. 불 켜져 있어. 깜짝이야. 이거 진짜 예쁘네. 네. 진짜 귀엽다. 딱물이야. 귀엽다.
야. 가운데 맞아? 어. 오, 예쁘다. 이쁘다. 응. 저 스트랩이랑 색감 진짜 잘 맞아. 응, 이렇게. 아. 이뻐, 이뻐. 예쁘지? 응. 짱 예뻐. 먹어봐, 먹어봐. 아, 그냥 안에 공이 아니라 뭐가 있구나.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너무 맛있어. 아, 하여튼 지긋지긋한 포인트 하나 보여줄까? 왜, 왜? 얼마나 더 지긋지긋한 내가 먹었어. 아, 나 깜짝 놀랐다. 왜 이래? 집에서 하루 종일 떴잖아. 팔도 뚫을 수도 있잖아. 지긋지긋하지? 이게 대단하다. 리터의 삶이야. 대단해.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불안해? 왜? 호빵맨 돼서 많이 슬퍼? 아무 끈적하지 마. 아, 이거 백안금이다. 백안금? 응. 아, 그러네. 양갱. 응. 흑임. 흑임자 양갱인가? 얘가 유자야. 맛있지? 응. 와, 완전 고민돼요, 완전. 어떡하지? 지금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약간 1cm만 더 길게 떠도 괜찮았겠다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채우게 될 텐데 그러면 살짝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뜨고 이쪽도 잘라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취 해소엔 초코 우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몽어즈 초코 우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짜잔 유로크롬 가져다 놨는데 이제는 한 마리 더 생길 것 같아요. 잠깐 반주한다고 제가 하지도 못하는 소주를 마셨더니 아, 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얼른 마셔줘야겠어요. 2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술을 못 마시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적어도 한 소주 한 병까지는 수치 없었던 것 같고 다음날 약간 물 정도 마셔주면은 딱 괜찮아지는 그 정도였는데 갈수록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찐입니다. 젊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실제의 내 주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요. 택배가 왔어요. 핸드메이드 라벨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죽 라벨만 있어서 뭔가 이번에 완성작 끝나면 좀 달아주고 싶더라고요. 특히 저는 옷 라벨에 그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 아니어서 막 큰 거 달아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제게 지금 그 한 단 구멍 들어가고 또 한 단 구멍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큰 거를 다니까 바깥쪽에서 흰색 라벨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걸 샀어요. 이게 100개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대량으로 주문을 하나 했지만 제가 워낙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두고두고 많이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옷에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100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뭐 양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요. 이거 자체가 조그매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무늬단 한 5단 정도 남았거든요. 아무튼 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떠서 1cm 정도 떠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4cm였는데 5cm로 변경을 해줬어요. 목 있는 쪽이 단을 다 뜨고 나니까 약간 올라오면 너무 아슬아슬하게 길이가 떨어져서 딱 1cm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고무단을 3mm짜리로 20단을 올리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얘를 고쳐야 됩니다. 돗바늘로 한 거는 아주 깔끔하고 얌전하게 다시 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라낼 겁니다.
시술 아니지 자른 거니까 수술 시작 막 그냥 입는다고 너무 이상할 길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어떻게 입어야지만 예쁜 그런 건 싫었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딘가부터 시원하게 풀리는 구간이 찾아집니다. 정리까지 싹. 응? 다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정리 안 했네요. 근데 원래 제가 이거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주문한 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다시 주문했었던 거거든요. 온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생각보다 큰 거 같아서 혹시 몰라서 주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털뭉치 작가님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은 라벨이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 구멍 뒤에서 티가 날까봐 아 안 되겠다 싶었던 건데 검정색이었어가지고 나쁘지 않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요거 붙이고 단추까지 싹 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으앙!